보기 전에 저는 신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쇼 아닙니다. 내가 왜 대롱 떨어야 되는데 아니거든. 이야 폭탄 떨어진다. 많이 울어요.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아이고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세요. 끝. 많은 관상이 있죠. 네. 그 중에서 제일 뭐 보편적으로 관상하는 게 동물을 닮은 관상. 동물을 닮은 관상은 사주가 다른 거예요. 아 그게 뭐냐면 말띠로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말띠로 태어났어요. 그럼 말 닮아야 되잖아. 근데 원숭이로 태어나면 원숭이 닮아야 되고. 맞죠. 전혀 아니에요. 관상이라는 거는 풍기는 아우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관상에 따라서 예를 들면 관상을 고양이상 뭐 성형도 한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하세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태어난 사주에 맞는 관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생년월일 있죠. 거기에 맞춰서 맞는 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신 거거든요. 근데 왜 구태여 그걸 바꿔요? 그럼 운을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는 뭘 닮아서 뭐 예를 들면 원숭이 같다, 누구는 뭐 같아서 뭐 같다. 대부분 한 10%에서 20%는 맞겠죠. 근데 관상이라는 거는 풍기는 아우라라고 앞전에 말씀드렸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요쪽은 성형수술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왜? 그 이분은 이 사주에 여기가 조금 넓어야 돼. 그래서 요쪽을 펴주는 수술은 좀 하세요. 그러면 관상 괜찮아져요. 요 정도까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동물상이다 뭐 이래서 이렇게 운을 받는다 귀여워 보인다 그거는 외형적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한 분의 손님이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보자 하면 이분이 오셨어. 사주를 봤는데 아무리 사주를 보는가 동시에 신점이죠. 신점을 보는가 동시에 얼굴의 상이 아 아쉽다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습관으로 인해서 지어진 주름이라든지 자꾸 옆에를 핥는 습관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색소 침착이 됐어.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조금 없애세요. 피부과 가서 그런 부분까지는 점친다고 해야 되긴 좀 그렇고 일부 사람에 대해서 관상을 볼 줄 안다. 그리고 관상이 이 정도 되고 성향을 알겠다 이 정도지 그걸로 인해서 운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이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고친 사람 다 잘 돼야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 난 좀 답답해. 그러니까 뭐 강아지 상에서 고양이 상으로 간다고 해서 고양이 상의 사주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보완할 점 조금씩 변하는 거는 추천해 드려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 여기 주름 있잖아요. 저 사주에는 이걸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면은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좀 완벽한가요? 이 뭔 개소리야! 코는요 솔직하게 돈복이 있는 코예요. 그리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금전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매니저님,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일명 금수저라고 하죠. 금수저이기 때문에 타고 내려온 제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로워요. 여유롭다는 말은 사람한테 대할 때도 그렇고 모든 걸 할 때도 그렇고 그냥 긍정적이야. 그 말은 뭐냐?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네. 척박하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상만 보고 또 관상에 저희 같은 무속인들은 같이 실령님들의 공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답이 됐을까요? 감독님이랑 저 표정 봤죠? 못 봤어요. 지금 네, 매니저님만 보고 있어서. 사실 네. 좀 자랑 자뽕을 좀 하자면 금수저는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그래도 모자람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게 선생님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진짜 어쨌든 간에 이 관상이 결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너무 촉박하게 고생을 하고 가야 될 운명을 가진 얼굴이다 라는 그런 것도 없고요. 재물복을 타고 태어난다 해서 태어난 얼굴이다 해서 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많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런 걸 보면 관상이 다 전부가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내 운을 받는 방식 그리고 재짓지 않고 착하게 사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맞아요. 근데 예. 그러면은 그 지금 동물 관상이 조금 아무래도 핫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뭐 좀 얼굴을 고치신다거나 아니면 좀 인위적으로 좀 얼굴을 고치시지 마시고 거기에서 조금씩 보완을 하세요. 보완을 하시면 돼요. 사주에 맞게. 아 진짜 나도 뭐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것만 보고 너무 섣부르게 성형을 하시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운을 받기 위해서 성형을 조금 하고 싶다 하면 해야 되는 얼굴인가 궁금하면 저 같은 무속인들 있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내가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 관상인가요? 이뻐지려고 하고 멋있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기 얻어야 되잖아. 그리고 잘라줘야 되잖아. 그럼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